안녕하세요. 2022년 9월 22일 목요일 아침 7시 45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침에 제가 글을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어제 종가매매 종목으로 에코 플라스틱을 대응했는데요. 에코 플라스틱의 일봉상의 흐름, 분봉상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상의 흐름을 보면요, 어제 우리가 시초가 핫이슈를 대응했는데,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U자형의 흐름입니다. 종가매매는 1시 20분 정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빠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전기차, 현대차의 전기차의 전용 공장이 조지아주의 이 인근에 신공장을 착공한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에코플라스틱, IRA,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관련된 이런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공장 가동이 2025년도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도 수혜를 받을 만한 이런 종목입니다. 에코플라스틱의 어제 시외 흐름을 보시면요, 일단 시외에 에코플라스틱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170원대까지 5시 반에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마감이 시외 단일가에서 2.76%까지 상승하는 이러한 흐름입니다. 오늘 에코플라스틱 더 좋은 상승으로 갈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는데요. 이런 상승은 앞으로도 더욱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그저께 코리아 FT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우리가 종가 매매로 대응했는데, 어제 조금 아침에 하락하는 부분에서 다시 상승하는 이러한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코리아 FT의 흐름이었습니다. 오늘은 에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져가는 흐름이고요. 3 플러스 1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지금 3회 연속으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0.75%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연말까지 4%대 이상 금리를 인상할 걸로 봐가지고 앞으로 0.75%의 이런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이 2회 이상 더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에 예정돼 있는 다음번에 FOMC에서 또다시 0.75포인트까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이런 그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의 이런 금리 인상 때문에 한미 간의 금리 지금 역전 현상이 완전히 0.75%로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지금 3%대고요. 우리나라는 2.25%니까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아주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돈이 빠져나가면서 이 환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10월하고 11월에 두 차례 걸쳐서 올해 남아있는데요. 연말까지 두 차례 남은 통화 이 정책회의에서 모두 기준금리를 인상할 건데, 얼마까지 올릴 것이냐? 지난번에는 금통위에서 0.25%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올리겠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아마 금리 관련해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한미 금리 인상 이런 역전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게 우리 시장에 또 영향을 크게 미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중간에는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 연준의 이러한 제롬 파월의 발언이 시장 전망보다는 더욱 공격적으로 지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이 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 안심되는 분위기인데요. 연속적인 3회에 걸친 이런 자이언트 스텝 때문에 이 하락을 했는데, 앞으로의 연준의 이런 발언이 일제히 급락으로 또 연준이 고강도의 긴축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침체 우려가
증시에 폭격을 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이렇게 그 0.75로 올려가지고 3%대까지 올라간 이 기준금리 상당히 지금 시장에 압박을 줄 거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파월이 지금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대까지 잡힐 때까지는 금리를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아직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런 발언이 시장에 조금 충격을 준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늦출 수 있겠지만은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 이런 얘기는 뭐 거의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지금 급락을 했고요. 지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 지금 가 있는데요. 뉴욕에서 이 독일 총리하고 회담이 있었고 또 한일 간에 기시다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하고 회담이 아닌 간단한 회동, 30분 이내에 회동이 있었고 또 바이든 대통령하고도 회담이 있었습니다. 지금 유엔 총회에 각국 정상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회담하는 게 시간을 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간단한 회동을 지금 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장중에 또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다가 푸틴의 지금 유럽의 핵 위협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바이든이 또 푸틴에게 유럽의 핵 위협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그 가운데에 이 공갈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푸틴의 발언, 그리고 소련이 러시아가 2,500만 명의 예비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 30만 명을 동원하는 예비군에 대해서 부분 동원령을 내렸는데요. 이게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유럽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얘기들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쓰리고에 이러한 그 지속적인 퍼펙트스톰급의 이런 우려들이 우리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 우리 또 코스피, 코스닥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저께 좀 상승했던 코스피, 코스닥이 어제 다시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또 더욱 더 밑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우리 이런 그 가운데 3프라이스 1로 오늘도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종가 매매 종목, 여기 에코 플라스틱입니다. 더 상승을 할수 있는 자리에 있고요. 시외 단일과에서도 상승했던 우리 종가 매매 종목이고, 오늘 관심 있는 세 종목이 삼보 모터스입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바일 어프라이하고 같이 자율주행이 어제 상승을 좀 했는데요. 상한가까지 치고 갔던 삼보 모터스 관심주입니다. 그리고 민영화와 관련된 민영화 이슈 관련 한국경제TV가 또 관심주고요. 그리고 하나 기술입니다. 2차전지 폐배터리 검사 장비와 관련된 이또 하나 기술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으니까 3 플러스 1로 이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삼보 모터스 더큰 상승으로 갈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을 확대할 가능성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사우디와 모빌리티 분야의 협력 기대감이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 테마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YTN의 민영화, 민영설 때문에 연속해서 이렇게 상한가를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YTN도 그렇고요. 그리고 한국경제TV, 그외 방송국들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YTN의 민영화가 이렇게 시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농기계 관련주들, 우크라이나가 농공단지 재건과 관련해서 농기계 관련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세아텍 같은 경우에 바로 농기계 관련주로
이런 큰 상승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료들도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미국 옥수수 수확량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지만은 그 힘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자재 관련해 가지고도요. 푸틴이 지금 30만 명 부분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석유, 가스 일부 원자재 관련해서 더 출렁일 것 같은데요. 이런 푸틴의 발언이 또 푸틴의 행동이 원자재 관련해 가지고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가스하고 또 석유 관련 이러한 그 에너지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의 또 테마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한수원 사장의 체코, 폴란드 방문으로 원전 수출 기대감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조선주의 움직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LNG 운임료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수주 기대감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조선과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장품 관련주 조금 움직이긴 하는데요. 지금 실외 마스크 완전 해제, 그리고 팬데믹 종식 선언,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화장품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도 이 테마 중에 자율주행, 그리고 방송, YTN, 그리고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경제TV, 이런 것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또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성과가 장중에 발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에코 플라스틱 IRA 관련 법안 수혜주입니다. 오늘 우리 종가매매로 대응했고요. 이세 개의 관심주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삼보 모터스 그리고 YTN 민영화와 관련된 이런 미디어 한국경제 TV 그리고 하나 기술 폐배터리와 관련된 이러한 그3 플러스 1에 우리 오늘 관심 있는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이 자이언트 스텝급의 이 금리 인상 소식 때문에 우리 시장이 또 위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조심스러운 이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빨간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해서 9월에도 지금 나고 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250억 정도의 무역수지 적자가 있었는데 여기에 9월에 한 50억을 또 더하니까 한 300억 정도의 지금 현재 무역수지 적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한국 경제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 시장이 금리 인상과 또 환율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고물가 또 우리에게 시장에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쓰리고의 이러한 그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어떤 해법이 필요한데요. 아직까지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아주 답답한 상태입니다. 오늘도 저와 같이 목요일, 내일은 이제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이틀 남았는데요. 화이팅 하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